자주 회수되는 스테이크 나거나 저 밑에는 좀 상가로나 다들 뭐 노후나 월세 받아서 투자 한다 해서 오피스텔 상가 분명히 다 완판이었죠. 그 도시들만 해도 상가만 활성화가 됐다고 그 자체의 형성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올스도 비면서 뭐 아무래도 스타필드도 좀 빠졌겠죠. 삼송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만에 도착하는 초역세권 주상복합입니다. 상가 1층에는 공실이 넘쳐납니다. 상가 약 20개 호실 중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상가 점포는 총 46개 호실입니다. 이 중 13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맞은편 1번 출구 앞 주상복합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상가는 삼송역과 연결돼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다 입점했지만 1층 상가 안쪽에는 절반 가까이 공실입니다. 삼송역 인근 아파트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이 아파트 가구 수는 총 364가구인데 상가 총 점포 수는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이 상가는 공실도 많지만 입점하고 장사를 하지 않는 점포들도 있습니다. 삼송역 일대는 스타필드까지 걸어서 15분 걸립니다. 주변의 역과 스타필드가 위치해 유동인구가 늘어 낙수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상권은 오히려 빨대효과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입주한 주상복합 한 상가는 당시 1층 14평짜리 상가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서 350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실이 오래 지속되면서 300만원 이상이던 월세가 지금은 100만원도 안 합니다. 주변 다른 상가 1층 전용 56제곱미터는 최초 분양가 10억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억 8천만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타필드의 상황은 다릅니다. 2022년 기준 스타필드 고향의 매출액은 약 642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23.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많이 블랙홀로 빠지니까 일단 그 당시에 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상가나 이게 좀 활성화 시기 아파트 가격도 낮고 상가로 뭐 다들 뭐 노후나 월세 받아서 투자한다 해서 그때는 상가 분양이 다 완판이었죠. 그 도시들만 해도 상가만 활성화가 됐다고 그 자체의 형성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올스도 비면서 뭐 아무래도 스타필드도 좀 빠졌겠죠. 스타필드 주변에 위치한 삼송지구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빼곡합니다. 고향 삼송 택지개발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진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총 2만 2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섰는데요. 특히 짓기만 하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스타필드 고향점이 2017년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은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상가를 분양한 건설회사들은 입주 당시 스타필드 개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조차 단지 내 상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주상복합 상가에 들어선 일부 대형 브랜드만 이용할 뿐입니다. 놀이문화서부터 판매, 그 다음에 식음 이런 부분들이 다 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상업시설 더 애용을 갖다 하고 싶어 하죠. 온라인 이외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물건만 사러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상업시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그런 큰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은 조금씩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지구 주변에 아마 이제 역세권부터 시작해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건생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상복합 위에는 오피스텔 밑에는 상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요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공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괜찮겠지만은 분양가 대비 그 수익률을 맞추다 보면은 임대료가 조금 높게 책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실이 좀 해결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 공실이 당장 뭐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상 뭐 임대료를 좀 인하해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당장은 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 복합 쇼핑몰 출점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 최소, 종사자 수와 같은 규모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쇼핑센터의 집객 효과만 나타나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삼송지구 내 상가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삼송의 상가 공실 문제는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